피셨죠? 더 졸린 표정이 되셨는데. 예, 이번 시간은 99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 차셨죠?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해산 합병,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후 도시개발조합과 관련 저 머리 이상이 저 있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총회가 있고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이미 국기구인데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것을 대의원회에서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환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즘 축구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까? 예능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보게 되면 축구가 아니라 예능 하시다 보니 예능과 관련된 게임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환, 아, 게임에.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환지 계획을 변경하거나 개발 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 그리고 조합을 해산하거나 합병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중요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대의원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나 게임해라고 해서 다섯 가지는 어디에서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그런데 현재 도시개발 조합에 있어서는 임원으로서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임원의 선임, 해임이란 말 대신 이사의 또는 감사의 선임, 해임 이 말 나와도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겁니다. 책에는 임원 선임, 해임만 나왔다고 해서 저도 임원 선임, 해임만 이야기 드렸는데 실제 시험에 감사를 해임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분, 시험 보신 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수업 중에 임원 해임은 들어본 적 있지만 감사 해임은 들어본 적 없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안 가르쳐 준 게 시험에 나왔다고 모발 대발 하시던데 저도 참 난감했었습니다. 조합장. 예, 조합, 사장 조합장. 그래서 임원 선임 해임 부분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다 포함된다는 걸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조합원의 의무로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잠깐 살펴보시면 조합원이 부가금이나 연체료 납부되었을 때 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고 위탁 수수료는 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국가나 주택공사가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을 동사무소가 만들어져 있는 시군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이 시군구청장에게 업무 처리 위탁하게 되면 그 수수료는 2%입니다. 반면 도시개발조합은 공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이 위탁하게 되면 그 수수료는 몇 퍼센트? 4%입니다. 공공은 시군구청장에게 손실보상 등을 처리 맡겼을 때 2%를, 민간은 4%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 되시겠습니까? 민간은 4%, 공공은 2%. 그리고 6번 찾았습니다. 조합원 권리 찾으셨죠.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한계 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행사한다.
면적 관계 없이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현재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공익사업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강제로 조합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침해 참 많았죠. 그에 대한 보상 대가로서 강제로 조합은 되었기 때문에 보유토지가 10평이건 만평이건 관계없이 각각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조합은 되었기 때문에 그 권리 보호 차원에서 면적 관계 없이 평등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 행사한다. 이 말 쓰면 바로 틀린 것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대해서 그냥 보십니다. 조합원 소관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임의 기구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8번 조합 임원의 결적 사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바로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음날 동그라미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미성년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선고 받게 되면 피성년 후견인 선고 재판에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고 받은 날이 오늘이었다면 오늘 2시였다고 하면 오늘부터 자격 상실된다? 내일부터 자격 상실된다. 내일부터 자격 상실되게 되면 이러한 임원은 자기가 결재할 서류 오늘 다 취합해가지고 도장 다 찍으면 효력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에 조합 임원과 관련되어 결격 사유 발생했을 때 자격 상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한 때 바로 즉시 당연히 자격 상실하는 반면 도시개발법만 언제?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주 신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챙겨 먹을 게 있다고 하면 그날 다 처리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찾았습니까? 반드시 둔다 바로 옆에 조합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가 존재한다면 그 토지소유자는 미성년자인 때도 조합원이 되어버립니다. 땅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 미성년자인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그 토지소유자는 임원은 된다 못된다. 임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도시개발구역 밖에 토지 소유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임원이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이 없는 분은 조합장이나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우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또는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 주택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의 경우는 그 주택조합의 조합주택 조합원일 필요 없거든요. 밖에 전문가가 어떻게든 임원될 수 있는데 도시개발조합만큼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중에 의결권 있는 자, 미성년자 안 됩니다. 피성년 후견 선고받은 자 안 됩니다. 그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이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조합의 임원의 겸직 금지 찾았습니다. 조합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
겸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의 다른 같은 목적의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A라고 하는 도시개발 조합의 임원은 A라고 하는 조합의 다른 임원인 감사나 조합장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A라는 조합의 직원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B라고 하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일 때 임원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리고 B라고 하는 도시개발 조합의 직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 도시개발 조합의 임원인 자는 같은 조합의 직원 될 수 없고 다른 도시개발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A라고 하는 조합의 직원은 B라고 하는 조합의 임원은 된다 못 된다. 역으로 이 임원이 이 직원 돼버린 거거든요. 이건 안 된다. 대신 저 A라고 하는 조합의 직원이 B라고 하는 도시개발 조합의 직원 되는 것은 그건 가능한 겁니다.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겸직 제한과 관련되어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목적에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임원에 대한 겸직 제한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조합장과 이사의 대표 제안으로서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 동원해 놓습니다.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법인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 법인의 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소송 체결하게 되면 다른 이사가 그 사람 대신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조직을 대표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도정법에서도 감사가 조직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근데 사실 봐야 될 게 좀 몇 개 빠졌는데 천천히 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 여러 자격 있는 자 중에 시행자 지정받은 때만 도시발 사업 할 수 있거든요. 누가 지정해 준다? 지정권자. 그리고 실시계 인가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러면 1단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도 지정권자이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도 지정권자이며 시행자 지정하는 자도 지정권자이고 실시계 인가하는 자도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권한 관청은 항상 누구? 지정권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게 되면 그 제한 상대방은 시군 구청장의 원칙이고 정부투자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제한하는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 시에는 관할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인데 그거 빼고 1, 2단계 관할관청 항상 누구이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누구입니까? 지도이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이런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의 지정받아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되어 특별히 전부 환지 방식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여러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사업 시행자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자보다 우선적인 사업시행자 자격권을 사업시행자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장짜리 꼭 봐주셔야 됩니다. 한 장짜리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린 게 있을 텐데 제가 안 들고 왔거든요. 사실은 지 B
경동. 그 한 장짜리 지병동 있을 것 같은. 그것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릅니다. 대신 이걸 하나 잠깐 봐주십시오. 뭔지 모릅니다. 만약 전부 환지 방식이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1년 이내에 토지 소유자 조합이 자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 신청해야 되는데 저 구역 지정하고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조합 토지 소유자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장짜리 없습니까? 저 지병도 해놨을 텐데.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지금 서로 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의 원칙 바로 밑에 예외 있지 않습니까? 1페이지 1페이지 오른편에 시행자 있고 서로 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상황이었지만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역이 되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내가 사업시행자 되겠다고 지정권자에게 사업시행 지정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정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시개발사업과 함께 공공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창릉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 여기에는 지하철 6호선을 연결해준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서울을 가본 적 없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뭐 어쩔 수 세종시는 지금 지하철 연결과 관련된 개발사업 병행이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하철을 연결하게 된다면 도시개발 사업이 중요한 겁니까? 지하철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 지금 전부 한 지방일 때는 누가 사업한다? 소유자 조합이. 그러면 공익 사업이라 하지만 소유자 조합이 시행하게 되면 자기 챙길 거 다 챙겨버리거든요. 그거보다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지하철 설치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과 병행하게 되면 누가? 아무리 전부 한지 방식이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약속했습니다. 전부 한지 방식으로 조합 등이 사업하게 되면 10년, 20년 걸리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발 지방자치단체가 해달라 주민 동의받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국공인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면적 3분의 2입니까? 2분의 1입니까?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개발법의 일상적인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지만 여기만큼은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이라는 것 꼭 한번 반화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하신 겁니다. 저도 빨리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시행자 지정되었는데 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게 되면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뭐 받아야 했나? 아, 시행자 지정받았다면 변경되었을 때도 지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1, 7, 2, 착. 그리고 한번 지정된 시행자가 돈이 없어 부도 파산했다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 계속 할 수 있다 못한다. 도시개발 사업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자가 부도 파산했다면 시행자 변경되는 것이고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면 시행자 바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계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면 시행자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 이거 약속하겠습니다.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제 사유이지 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시길 일식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몇 년? 1년 내 실시계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시행자 변경합니다. 3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제 사유이죠. 지금은 일실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3실이 아니라 일실. 그리고 인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도 파산한 경우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인가 취소되었다면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만약 공공의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대행한다 못한다? 신탁이란 말이 나왔을 때만 누구? 민간. 그래서 공공이란 말로 시작해서 대행, 위탁이란 말 나오면 맞는데 소유권 넘겨주는 방식인 신탁은 오직 누구만 한다? 민간만 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발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잠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의 일정한 동의 받고 누구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1단계, 2단계 모두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라는 것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에 있어서는 국공인지 포함한다 빠진다. 개발법에서 국공인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아, 지병동에서만. 이것만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왜? 변경이 28회 때와 29회 때 연속 두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 주변 문제라고 하면 지병동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20번 정도 일실이 시작할 거거든요. 갑자기 일실, 이게 총알을 7탄으로 해서 일실이라 하는지, 예, 농담이 안 켜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니다. 일시 시작은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것만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국공인지 포함한다는 기억하시고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조합 구성 형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고 이 총회는 집행기구이다 의결기구이다. 아니 우리 국가에는 사법부 빼고 입법부와 행정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총회는 입법부지 않습니까? 국회지 않습니까? 국회는 뭐하는 곳이다? 의결기구.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임원은 행정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의결기구, 얘는 집행기구. 이들이 국민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조합은 자격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강제로 도시개발조합원이 되어버립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상권자는 조합은 자격이 있다 없다. 지상권자는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소유자만.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대하는 자도 강제로 조합은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강제하는 자도 강제로 조합은 주었다면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들이 부담하게 되는 권리, 의무, 관계 내가 강제로 조합원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유 면적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하게 된다면 너무 더 권리 침해한 것이죠. 강제로 조합원 만들어 놓고 또다시 딱 많은 사람들은 의결권 10표,
땅 없는 사람은 한 표만 준다고 하면 강제로 조합 만들고 또다시 토지 소유 면적에 따라 의권을 달리 정하게 되면 이것은 과잉 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희생 당한 적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좀 보호해주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도시화 사업을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면 도시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조합이 부담한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된다? 조합원이 경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부담은 면적에 비례하겠습니까? 면적 관계없이 부담하겠습니까? 면적에 비례. 예, 그게 정답입니다. 의결권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부담하지만 조합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비에 대해서는 면적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다시 99페이지에 5번. 조합원의 의무 찾으셨죠? 조합원의 의무 찾으셨죠? 부가금의 부가 기준이란 말 찾았습니까? 위치, 지목, 면적. 위치, 지목, 면적 등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그래서 도시화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적 등에 비례한다. 집에 갈 시간 넘었다고 이제 답변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담금과 관련되어서는 면적에 비례하지만 의결권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행사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만약 이러한 부담금을 연체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에게 위탁 징수 부탁할 수 있죠. 그때는 얼마? 아, 4%입니다. 근데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조합원이 부담금을 연체하면 도시개발조합은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이 말로는 틀립니다. 부담을 연체하게 되면 연체를 부과할 수 있는데 강제 징수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깻잎머리 하신 분에게 돈 100원 뜯겨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뜯어본 적 있으십니까? 개인이 개인에게 삥 뜯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예, 학교 다닐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 대신 이 중계에서 공부하시면서 오늘 좋은 거 공부하셨습니다. 개인에게 삥 뜯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 저 조합원이 돈을 내지 않았다면 민간인 도시개발조합이 삥 뜯을 수 있다 없다? 없고 누구에게만? 시군구청장에게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위탁 수수료는 몇 퍼센트? 4%. 예, 틀린 겁니다. 아, 시험에 그렇게 나와. 다음 주에 개발법 시험 문제 내게 되면 그렇게 낼 겁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삥 뜯을 수 있다.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결기구로서 총회, 그리고 대의원에 보셨는데, 우리 약속하실 것이 있습니다.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축구선수입니까? 예능인이십니까? 예능인입니다. 아마 조만간 예능게임을 하시는 것도 보이시겠죠? 정하나, 앞으로 뭐 해라? 게임해라. 축구회가 아니라 정하나, 게임해.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정관 변경, 환지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근데 실시계획 변경 안 나옵니다. 임원 선임 해임, 해산 합병. 이 다섯 가지는 어디에서 결정한다? 총회에서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십니다. 현재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아, 두어야 한다. 아, 조합장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사하기 위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셋은 꼭 둬야 됩니다. 대신 몇 명인지 잘 모르지만 조합장은 딱 한 명이겠죠?
이사 몇 명인지 모릅니다. 감사 몇 명인지 모릅니다. 자, 대신 임원 세 가지 형태는 꼭 구성돼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되는데 특별히 임원 자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개발구역 밖에 도시개발구역에 땅이 없는 사람은 임원 된다 못된다? 못됩니다. 오직 누구만?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만. 그러면 미성년자는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는 임원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됩니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건 피성년자이건 관계없이 심지어 교도소에 소감돼 있더라도 또는 외국에 이민가 있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 무조건 내는 것이고요. 반면 임원 되고자 한다면 뭐 있는?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만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을 확보하면 임원 될 수 없는데 우리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관련되어 자격증을 세웠다면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이다? 3년. 그거 빼고는 다 몇 년? 2년. 예, 2년. 그래서 통상적인 결격 사유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받고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는 임원 될 수 없습니다. 피해성형 의견 선고받았을 때 임원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 날 자격 상실한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임원과 관련되어 특이한 걸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원래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소송 계약 체결하게 되면 다른 이사가 그 조직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자기를 위한 계약 체결하게 되면 장이 조직 대표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대신 하나 이해하실 것은 내가 조합장이 되게 되면 이사는 나랑 친한 사람을 임명한다? 나랑 안 친한 사람 임명한다? 친한 사람. 그러면 내가 조합장 되면 나는 정상적으로 조합원을 위해서 돌아 사업하겠습니까? 횡령할 것, 배임할 것, 할 것 다 알겠습니까? 아, 내가 세종시장이 나중에 되면, 세종시장이 되면 눈에 안 보이는 건 내가 챙길 것 다 챙긴다? 아, 제발 챙긴다 주십시오. 안 챙긴다고 하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쁜 일 많이 할 건데 나랑 친한 사람을 심어놔야 되지? 엉뚱한 사람 심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장과 이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 조직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나시는 게 할 건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겸직한다 못한다? 못한다. 빨리 대답도 안 하시고 이제 집에 갈 때 되니까 집에 갈 때 되니까 이제 쌩쌩해지셨습니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 집에 빨리 가려고 이제 강제로 대답하십니다. 네. 이거 문제 풀이 따로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궁금한 거 없으신 거 알고 다음번에 좀 제가 시간 나누면 한번 모아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